매그님 번역 일본 괴담 광기의 메모. 우리 회사는 경매에 올라온 부동산 조사를 대리로 해주는 일을 주로 하는데 이 전임자가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 그 사람이 맡았던 물건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회사는 어느 계열 쪽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사정이 있는 물건을 취급하는 조금은 질이 나쁜 곳입니다. 그 탓에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전임자가 중간까지 만들어 놓은 조사 자료를 들고 먼 시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꽤나 오래된 건물이었는지 벽과 바닥이 심하게 낡았고 이곳저곳에 금이 가거나 눅눅한 냄새가 나기도 해서 순간 의욕이 달아났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일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쯤 지났을까 문득 창밖을 보니 어떤 아이가 이쪽에 등을 진 채 몸을 숙이고 어떤 놀이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서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주의를 주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좋지 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생기도 없고 미동도 없는 데다 언뜻 보면 인형 같기도 했는데 사람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주변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지기 시작해서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의 상태를 보아하니 3년은 그대로 방치된 듯 해서 이 정도면 아이들 놀이터로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튼 한참은 별일 없이 계속 일을 했는데 전임자가 남긴 자료 구석에 푸어키 이상하다 라고 적혀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사 자료를 보면 자료 내용의 대부분이 방의 척도 등 숫자로 적혀있는데 그런 문장이 적혀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가보니 바닥이 젖어있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방 안쪽에 있는 전신 거울 안에서 아이의 몸이 살짝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아이였습니다. 어? 안까지 들어왔다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이는 움직이는 소리 하나 없었고 주변은 너무 조용했던 데다가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까지 나서 더 그랬습니다. 도쿠 지방에 집에 산다고 하는 정령의 일종인 자시키와 아라시 같은 게 생각나기도 했었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래된 집의 툇마루에 출몰한다고 합니다. 큰 해는 없다고 하는데 자시키와 아라시가 사는 방에 묵으면 밤중에 베개를 바꿔치기 하거나 쉰 목소리를 내면서 손님을 자기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식의 와라시가 눌러앉은 집은 풍요로워지는데 나가버리면 가난해진다고도 하죠. 소녀의 모습을 한 자식의 와라시도 있고 창고에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자식의 보코, 구라보코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튼 그 아이를 확인하러 갈 용기도 없어서 일단 옆에 있는 욕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욕실은 욕실대로 또 엄청났습니다. 곰팡이 때문이겠지만 뭔가가 타는 듯한 냄새와 함께 숨이 막힐 정도로 호흡이 힘든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야 오랫동안 머물긴 틀렸네. 그렇게 생각하며 조사 자료를 보니 일단 욕실은 개측이 되어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욕실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였다면 무슨 소리냐고 받아들였겠지만 그때의 저는 명백하게 동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메모의 필적이 처음과 비교했을 때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떨기라도 한 것처럼 구불구불한 선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임자가 왜 회사에 못 나오게 되었더라? 병가였었나? 일을 떠올리며 노력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닫은 기억도 없었던 욕실문이 닫혀 있었고 문이 있는 불투명 유리로 사람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 그 앤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던 사이 불투명 유리에 비치던 사람 그림자가 엄청난 기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 머리를 상하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손발을 흔들기도 또 꾸물꾸물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밟는 발소리는 일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조용한데 그림자는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쯤 되니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굳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 움직임이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던 저는 마침 그곳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도망가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창문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당기면 바로 앞까지 열리는 창문이어서 열리는 부분이 아주 좁았고 어른의 몸이 지나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저는 혹시나 싶어 조사 자료에 메모를 보았습니다. 무슨 대책이라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알아볼 수가 없었고 간신히 읽을 수 있었던 한 줄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없다. 누구의 얼굴이 없다는 거야? 그때 창문에서 흐릿하게 아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마도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이겠죠. 대체 언제 들어온 거야?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데. 더 이상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회사에 돌아오고 나서 알았는데 그 메모가 적힌 조사자료의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나에게 넘겨준 상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라, 이상하네. 이거 이미 끝난 물건인데. 그러곤 그대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걸 재빨리 붙잡아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얼굴이 흐물흐물하게 찌그러진 어린아이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엄청난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담당자가 이 사실을 제출자료에 적어 넘기니 의뢰자 쪽에서 이런 자료는 필요가 없다며 돌려보냈다는 사연이 있는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를 보니 정말로 얼굴이 없다든가 욕실 위험이라고 적혀있더군요. 이런 귀신이 나오는 건물이 실제로 종종 있으며 귀신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써놓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유령 건물 서류도 쭉 보니 역시나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건물이 제 손에 들어온 걸까요? 뭐 여전히 귀신의 씨였다는 뜻 아닐까? 당시의 담당자가 나였으니까.